이렇게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만큼 대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한 실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대장암을 예방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네. 대장염이 있는 실험쥐에게 드시몬의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장내 염증과 질병의 활성도가 정말로 줄어들면서 염증성 장질환 중에 가장 극심한 합병증인 대장암의 형성을 예방하거나 늦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드시몬의 유산균 섭취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에서 18세의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6주간 이 드시몬의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이 복통, 복부 불편감, 그다음에 뭐 복부 팽만감 이런 증상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속 네. 불편하다고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네. 챙겨줬으면 진짜 좋겠어요. 네. 네. 저는 아까 그 염증성 장질환에 걸린 그 장 모습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워낙 그것 때문에 또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염증성 장질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염증성 장질환 중에서도 크론병 치료에 이 드시몬의 유산균이 도움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